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화면이 약간 좀 삐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제 전문 번역가로서의 그 역량, 그리고 하는 일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20여 년간, 번역가로서 여러 정말 다양한 분야의, 번역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면 이제 원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 책을 읽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원서 책을 좀더잘 기억나게? 왜책 아무리 읽어도 기억 잘안 나고, 내가 이책 읽었는데, 그냥 그 부분에 어떤 일부분만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남지 않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혹은 번역서를 읽었어. 번역서를 읽었는데 이제 그 원어민과 혹은 그뭐 영어로 된 책이면 영어를 쓴 사람 그 쓰는 네이티브와 그다음에 불어로 됐으면은 불어로 된 네이티브와 이야기를 하기가 왜 어려울까? 번역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좀더 기억에 남는 그 독서를 할수 있을지 이제 제그 전문 번역가로서의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운전 중에 잠깐 집 앞에 와서 연락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죠? 사실 지금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How to Read Architecture라는 책인데,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은 한국에 꼭 소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국의 여러 건축 출판사들과 컨택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그 킹스턴 스쿨 오브 아트, 아키텍처 디파트먼트에서 이 책은 올해에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다라고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방학 동안 읽기 시작하면서 와, 이 제가 정말 그 20여 년간 혹은 그 전부터 수많은 책들을 읽어왔지만 정말 이 책의 저자의 그 인터디스플리너리, 그러니까 각그뭐 미술, 예술, 뭐그 고고학, 미술사, 건축학, 뭐 패션 모든 분야를 막 넘나들면서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남기는 이그 저자에게 사실 압도당했어요. 너무나 너무나 대단한 지식들과 그다음에 마치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그 책을 읽을 때 가계도를 이렇게 막 작성해야지만 해가야지만 누가 누구였고 누가 누구였고 누가 무슨 소리 했고 얘와 얘를 막 연결시켜 가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이 지금 그렇거든요. 정말 너무나 다양한 분야의 그 이론과 사상과 예술과 조각과 건축가 뭐 그리고 시대를 막뭐 선사시대부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까지 막 넘나든 몇천 년을 넘나드는 그 지식을 전하는 이 작가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이렇게 건축과 이제 친구들과 저는 이제 40대 후반의 사람이 아시아에서 온 여성이고 20대 이제 초반에 혹은 10대 후반의 영국 친구들이 똑같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데 나조차 이렇게 압도당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의 이해와 나의 이해는 살아온 그 시간과의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으로서 한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그 질문과 그다음에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 책을 바탕으로 독서 클럽을 이제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3주간 이제 다음 내일부터 운영을 할 건데 이렇게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도 소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나마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 원서로 된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기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번역서로 된 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그 네이티브와 소통할 수 있을지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제 아주 훌륭한 책을 읽었어, 문학책을 읽었고 혹은 건축책을 읽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영국에 여행을 왔어.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같이 뭐 가이드 투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친구들과 이렇게
네이티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바탕으로 나 이런 책을 읽었어. 그리고 이 건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그리고 너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책은 읽었는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 영국에 와서는 절대 영어권 국가에서는 절대 소통할 수 없는 그냥 한국인들만 쓰는 표현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은 생볼이에요. 생볼. 완전히 다른 그 리프레젠테이션 표상 그걸 상징하는 언어의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는 진짜 날리지가 될수 있을지 간략하게 저의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한국어 번역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어 번역을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그 정보를 적고 서머리까지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독서 클럽을 해야겠다. 근데 독서 클럽을 하겠다고 이제 노티스를 내리고 올리고 그다음에 그 단순히 책을 읽으면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고 두고두고 이 지식이 나의 것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머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머리를 준비해 가겠다 하고 이제 공지를 띄웠는데 막상 이 책을 이제 영어를 바탕으로 원서를 바탕으로 한국어에 번역하는 것, 한국어의 문장이 유려하고 그러니까 잘 쉽게 읽히는 그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원서의 원어 텍스트에 있는 익스프레션으로 바탕으로 서머리를 만들려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한국어를 바탕으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는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원서를 다시 읽게 됐어요. 여태까지 원서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장을 다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썼는데 다시 그걸 리버스해서 그 원어로 가서 원어에서 다시 그 서머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맥락이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일단 원서를 읽을 때 가장 원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서를 읽으면서 이 각각의 한국어로만 표현되는 표현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네이티브들이 쓰는 표현들, 그다음에 익스프레션들을 꼭 정리해 가면서 읽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즐겨 쓰는 각 분야의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는 embrace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서 embrace the nature into the architecture, beauty, environment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embrace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그 건축적인 지어진 인간이 human made 한 beauty environment 안에 자연을 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알아야 이제 소통 진짜 뭐 네이티브와 나 이제 영국이나 뭐 외국에 나왔을 때나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읽을 때는 꼭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표현 그리고 한국어로는 절대 소통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생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꼭 읽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 전체 내용이 꼭 기억이 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파트가 총네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400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인간으로서 그건 불가능하죠. 아마 작가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만의 언어로 만드느냐? 서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서머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알고리즘 만들 때 키워드 이렇게 쓰죠. 저는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테크놀로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이제 이렇게 파트를 나눠요. 파트 1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있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 책에서는 Reading Between the Lines에서 Engraving하고 Inscription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Engraving과 관련돼서는 어떤 작가들이 언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언급이 됐는지 키워드 위주로 정리한 다음에 딱 메인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문장으로 적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이 책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없잖아요. 맨 서머리 뭐 A4 한 장, 저는 파트별로 한 페이지로 그 서머리를 만들거든요. 그냥 파트 1에 아, 이런 단어들, 이런 사람들, 이런 작품들이 언급되어 있었고,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였었지 하고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번역서를 읽으신다면, 번역서를 바탕으로 한국어, 번역서를 읽는 이유는 한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함이잖아요.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번역본을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똑같이 원서를 서머리 한 것처럼 정리를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정말 전 세계 어디 가서든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된 책을 바탕으로 얘기 드릴게요. 원서를 다시 한번 꼭 읽으세요. 그러면은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한국어의 논리 구조와 그다음 문장을 쓰는 문장의 구조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은 반대이기 때문에 꼭그 원서를 다시 읽으시고, 그 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 익스프레션과 그다음에 그 주요 그 사람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프로넌세이션도 다 다르죠. 이제 한국에서 쓰는 변기하는 표현을 바탕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대화하시면 아마 대화가 불가능한, 심지어 사람 이름조차도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그 원서를 읽으실 때는 그 사람 이름, 그다음에 그 어떤 걸 표현할 때그 표현들, 중요 표현들을 좀 정리하시고, 거기에다가 서머리를 그 원어로 이제 정리해 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그 번역서를 읽은 걸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 가서든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 원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는 딱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aware, 자각은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자각은 되지만, 절대 절대 그 remember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남기고 remember 하기 위해서는 독서는 최소 3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원서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한번 읽어요. 전체 쭉쭉 읽고서 이제 키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이 어떤 파트에 있었지 하고 책에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화됐을 때 읽었을 때는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 어떤 내용의 핵심 아이디어의 사례는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너트를 만들어요. 마치 마인드맵 만드는 것처럼 하고, 세 번째 독서는 이 책을 덮고 제가 만든 그 다이어그램과 그다음에 그 서머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책 책을 그 리멤버 할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제 요약본을 읽어요. 그게 총세 번으로 완결되는 이 책을 내 것으로 완전하게 기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법은 정말 저를 믿으셔도 돼요. 20년 넘게 전문 번역가로서 활동을 하고, 언어학자로서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서 대화할 수 있는 법.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봐요. 이선아, 너책 어떻게 읽니? 무슨 책 읽니? 책은 어떻게 읽어야지 기억에 남니? 라고 물어봐요. 여태까지 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저만의 그 영업 비밀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무언가 삶에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내 후대와, 그리고 혹은 내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왜그 사람의 철학이 나의 사람의 철학에 들어왔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삶의 가지들을 점점 더 크게 풍성하게 엮어서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재밌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의 지혜와 그다음에 경험과
경륜을 여러분께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9월 한 달, 풍성한 가을, 즐겁게 만끽하시고 새롭게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모두 다 이루시길, 아름다운 가을 되시길 응원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Bye, see you later.